힘들다. 힘들어? 응. 오, 그래도 그냥 탄탄한데. 탄탄한데. 내가 됐을까? 네가 배고프다고 할 거 내가 뻔히 알거든. 너 시간 많아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 혹시? 짜잔. 뭐예요? 오. 이게 뭘까요? 연근이잖아. 아, 연근치. 아, 맛있을까? 한번 먹어봐. 아, 연근은 또 몸에 좋잖아. 어떤 맛이야? 어, 맛있는데? 맛있어? 맥주를 부른 맛인데? 맥주? 내가 나이를 하나하나 먹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줄이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그 옛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살이 그냥 먹는 대로 찌더라고. 그 대신에 이제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는 걸 내가 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점점 이런 걸 좋은 걸 먹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되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거 만들고. 와, 연근은요, 100g당 67kcal에 해당하는 아주 저칼로리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식탐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유식 끝낸 아기들이 처음 접하는 과자 중에요. 저 연근칩 있어요. 이제 또 움직여보자. 가자. 응, 가자.